이재현 아나운서는 장마철이면 유독 하천 주변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더러운 오폐수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면 각 지자체마다 오폐수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죠. 예, 매년 장마철이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사이 한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물. 인근 공장에 악취나는 물이 넘친 한 마을은 농지에서 20톤이 넘는 흙을 퍼냈습니다. 이런 오폐수 유출은 장마철에 빈번합니다. 실제 30% 넘는 지자체 축산 악취 민원은 7, 8월에 집중되고 위반 업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다 보니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면 지자체마다 집중 감시 활동이 펼쳐집니다. 미니 카메라와 CCTV, 수질 검사 시트까지 최신 검사 장비가 동원됩니다. 뭐 보이든 과실이든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매일 이제 팀별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점 오염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많이 씻겨가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강수 시에는 수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 오폐수 유출은 폭우를 틈타버리는 무단 방류보다 대부분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유출 방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축산 분뇨나 퇴비, 기계 등을 방치하면서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휩쓸려 하천 유입이 많아진 것입니다. 감시 체계와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홍보하거나 점검하거나 감시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 의식에 대한 그런 걸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점점 폭우를 동반한 장마,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무단방류 업체의 퇴출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